KT가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비용 절감과 유무선 사업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. 올해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. 이보경 기자입니다. KT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.4% 증가한 1조 4,400억 원.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입니다. 매출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2.1%, 26.4% 성장했습니다. 유선과 무선 사업 양측에서 우량 가입자를 늘리며 고르게 성장했습니다. 지난해 무선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0.6% 증가한 7조 4,1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핵심인 무선 서비스 매출은 LTE 보급률이 75.5%까지 늘면서 전년 대비 2.1% 증가했습니다. 유선 사업에서는 인터넷 사업 성장세가 돋보였습니다. 인터넷 매출은 전년보다 11.4% 증가하며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.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250만 명을 돌파한 데 힘입은 결과입니다. IPTV 사업도 700만 가입자와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호실적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통신 시장 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, 빅데이터와 인공지능, 5세대 이동통신 등 신성장 동력이 당장 매출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돼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LTE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숙 시장에 들어갔고, 알프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. 하지만 KT는 올해도 비용 혁신을 지속하고 IoT 등 신사업 부문에서 매출을 일으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.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.